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우리 고객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입니다.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웃집 과학자라는 웹진에서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10대 유망 기술을 예측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이거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이 빅데이터가 사실 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좀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10대 유망 기술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이 기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지금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쭉 보면 살펴볼 건데요. 예. 이 중요한 이 지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꼭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참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빅데이터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일단 빅데이터라는 거 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수십 테라바이트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대량의 기준은 아직은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용량이죠.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니까. 예. 그러한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선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가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약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은 그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양의 대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하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 두 가지죠. 근데 그중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뭐겠습니까? 후자를 많이 쓰겠죠. 후자의 개념을. 그래서 어쨌든 빅데이터 기술은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웹진이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10대 유망 기술을 예측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토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정의 특징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는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처리 소프트웨어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말한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사이즈는 단일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수십 테라바이트에 수 페타바이트에 이른다. 그리고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한다기보다 그 크기를 일단 분석 기술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 통상의 분석 기술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 크기가 끊임없이 변화하겠죠. 특히 뭐 보십시오. 구글 같은 데 보면은 뭐 지금 계속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계속 증가하죠. 대부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빅데이터의 공통적 특징은 3V를 설명할 수 있대요. 속도. 첫 번째는 속도. 벨로시티겠죠. 아닌가? 예. 데이터 생성 속도, 형태의 다양성, 베리어티, 볼륨, 양, 볼륨, 데이터 생성 속도, 형태의 다양성. 3V라는 겁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 잘 알아두시죠? 양. 이게 어느 정도의 최소 이상의 양, 어느 정도의 양이 확보돼야 그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겠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전을 두번 던진다. 그래서 두번다 앞이 나오거나 두번다 뒤로 나오거나 앞뒤가 한 번씩 번갈아 나오거나 이런 게 데이터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게 없죠. 하지만 동전을 예를 들어서 한 수천만 번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의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는 아,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수 있지만, 그렇죠? 데이터 생성 속도, 다양성. 최근에는 가치나 복잡성을 붙이기도 한다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데요.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한다. 그래서 구글 같은 대규모 기업들, 데이터를 진짜 엄청난 대량으로 처리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데,
그렇죠. 그런 데가 선점 효과를 가지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양만 중요했는데 지금은 데이터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검색하는 사이트일수록 더큰 보편성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속도, 벨로시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거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의 새로운 부위 이런 것까지는 알아볼 필요 없고 분석 기법을 한번 볼까요? 분석 기술과 표현 기술로는 나뉜다고 합니다. 분석 기술은 일단 빅데이터를 다루는 처리 프로세스로서 병렬 처리의 핵심은 분할 점령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독립된 형태로 나누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범주화를 시켜가지고 데이터를요, 그렇죠? 공략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 같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가 있다 하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칼로 팍팍 잘라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뭐 여기서 이쪽 부분은 무슨 뭐 씨앗 부분, 뭐 과육 부분, 껍질 부분 나눠서 이건 네가 처리하고 이건 너가 처리하고 저건 너가 처리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효율적으로 빠르겠죠? 그래서 작은 연산으로 나누고 이를 취합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작은 연산을 나눈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고 취합해서 하나의 결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자연 언어 처리, 패턴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소셜 미디어 같이 여러분 SNS 보면요. 비정형 데이터, 그죠? 이렇게 딱 데이터가 여러분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뭐 동영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냥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 이것 중에서 텍스트를 추려내고 이렇게 범주를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비정형 데이터,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것보다. 그죠? 훨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석 기술이고요. 표현 기술은 분석된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기술로 R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나오죠? 시각화 해가지고, 뭐, 저번에 제 동영상에도 하나 표현해드렸지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각화 프로그램, 뭐 파이앱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이것과 연관되고, 그쵸? 그래서 이게 집단의 데이터의 크기가 이 정도고, 이게 이 정도고, 이게 연관되고, 또 여기서 또 이것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것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고, 또 여기서 파생해 나온 것 중에서 이게 또 연관되는데, 이것은 또 이것과 연관될 수 있고, 이건 또 이것과 연관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또 이것과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하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시각화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또뭐 빅데이터 플랫폼은 뭐 여러 가지 그죠? 이거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저기 뭐지? 그 토대가 되는 걸 플랫폼이죠. 그야 말도 그대로 그죠. 환경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개인이 한다기보다 대기업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는 기업 그리고 노하우가 있을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발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글을 우리가 이기가 참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활용 사례 뭐뭐 2008년 버락 오바마의 어떤 대통령 후보는 다양한 형태 유권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분석해서 활용했다. 뭐 이런 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뭐 개인정보를 뭐 어쩐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쵸? 예. 뭐 이런 거 있고. 경제 및 경영에서 아마존닷컴의 추천 상품 표시. 이런 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어떤 것을 상품을 많이 클릭하냐 이런 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건 뭐 구글의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이런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알고리즘 여러분 공개하겠습니까? 공개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공개하진 않죠. 그래서 아주 감질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문화에서는 뭐 저기 스포츠도 있고 프로파일링 같은 데서도 되고 빅데이터 독일 뭐 월드컵 우승의 스포츠에 대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여러분, 과학기술에서도 응용될 게 엄청 많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분자의 움직임을 어떤 통계 처리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통계 처리해야 되는 거는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그거겠죠? 중요하고 그거겠죠? 생물정보학, DNA, 유전자 서열 같은 거, 비교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 빅데이터도 할수 있고요. 다음, 뭐, 보건의료.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확산되고, 누가 허브고, 언제쯤 어떻게 수그러들 것이고, 뭐 이런 거를 쭉 예측하죠? 그것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업 경영과 마케팅 이런 거는 뭐 지금 무수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우리, 그냥 그거, 거기만 가도 알수 있죠? 뭐지? 그, 쇼핑 사이트만 가도 다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 구글 번역도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러네요. 야,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폐회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요. 그쵸? 폐회 사례는 여러분,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불법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개인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악용될 수 있는 사례,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예측한 결과, 어떤 특정한 여러 사람들한테 대해서 뭔가를 어떤 복지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항상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고 선용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우리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이걸 봅시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빅데이터의 기술을 사용해서 10대 유망 기술을 예측했다는데 자, 볼까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 딥러닝은요, 그러니까 기계가, 머신러닝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이제 알고리즘이 스스로 어떤 그 데이터를 이렇게 주입을 하거나 하면 그 패턴을 인식하거나 해서 스스로 그걸 학습하는 그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메커니즘을 학습하게 만드는 그런 딥러닝을, 그런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걸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네요. 아이 경우 미래 예측의 정확도는 세계적으로 30%대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지대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의 김도현 교수가 공동 개발한 미래 예측 모형이 있다. 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최근 12년간 전 세계에서 출판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포함한, 여러분 이 데이터 양이 엄청나네요. 160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데이터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비슷한 분류를 해가지고, 그랬죠? 병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연 관계를 통해서 약 4,500개의 유사한 주제로 기술군을 생성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이 기술군의 네트워크 구조 정보와 연구 내용과 연구 분야 정보를 인공지능 수치화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인공지능으로 수치화해가지고, 그, 베토벤과 음악가들의 그,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어떤 사람이 제일 그 영향을 많이 줬고 어떤 사람이 제일 혁명적인 작곡가인지 했던 그 연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예측 모형을 완성하고 7년 뒤에 고성장 기술군으로 도출했다고 합니다. 야,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는 여러분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학습된 딥러닝 모형의 성능은 86.7%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게 30%라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2배 이상 높은 정도의 예측 정확도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10대 유망 기술에 보세요.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생에너지 저장 변환 기술. 수소 에너지. 요즘에 굉장히 한창 우리나라 지금 수소 경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현대차에, 현대인가요? 거기서 지금 수소차, 넥소였나? 뭐 그런 것도 지금 개발하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차세대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핵심 소재 기술. 아, 여러분 지금의 냉매 같은 것들이 환경이 안 좋나 보죠? 그래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핵심 소재.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 야, 이거는 진짜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지구 온난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기술. 이거 한참 그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을 기반한 머신 비전 기술. 이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머신 비전.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미래 예측 시스템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초고속능 콘크리트 기술? 와, 이거는 뭘까요? 신기하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인가 봅니다. 초고속능 콘크리트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연구. 아,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이, 그쵸?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 먹이사슬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그 다음에 고압 직류 송전 기술. 아, 이거 뭘까요? HPTC. 고압 직류 송전. 야,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재밌네. 지금 우리는 교류죠. 교류, 그죠? 직류 송전 기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이거는 그거죠. 인간 비슷한, 인간화된 로봇 같은 거 있죠.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요양원에서 간호를 한다든지, 간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초분광 영상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쭉 보면 최종 도출된 10대 유망 기술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쵸?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그 설명해드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10대 유망 기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인데 지금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이나 생물 다양성 연구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나게 그거겠네요. 지금 환경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최종 도출된 10대 유망 기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 공통적으로 지금, 그쵸?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다 아마 친환경일 것 같고요. 초분광 영상 기술 보면 나노 기술, 나노 기술 쪽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로봇 쪽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겠네요. 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향후 그 7년 후에 이 세상을 선도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들 10가지를 86%에 달하는 높은 확률로 지금 예측한 연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야, 이런, 저는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좀 확실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빅데이터의 그 이용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네요. 이러한 연구들도 있다는 것참 명지대에서 지금 김도영 교수님께서 그 팀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